내봉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네. 대항 세바지에서 해덕사를 경유해서 연대봉을 올랐다가 음포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대항 세바지로 돌아온 산행 코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소에 대항 세바지 쪽에서 연대봉을 올려다 보면 산불 감시 초소가 보이고 그쪽으로 등산로가 있으리라고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해덕사를 경유해서 연대봉으로 오르는 길은 굉장한 그 급경사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 길도 좀 험하고 자풀도 우거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길을 헤쳐가면서 올라가다 보니 전체 등산 시간의 절반을 연대봉까지 오르는 데 다 소비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대봉 올라가면 산불 감시 초소들을 경유해서 음포로 돌아서 다녀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지금 대항 세바지 반대편 남쪽은 현재 가덕도 신공항 신설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국수봉이라고 하는데 그 산들이 깎여서 바다를 메꾸고 이렇게 해서 가덕도 국제공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바지에서 연대봉을 또 올라가서 보면 이 뒤에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연대봉 정상에서 지금 국수봉 쪽 그러니까 가덕도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 쪽으로 이렇게 현재의 자연 경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파제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다 나와 있고 누군가 해덕사는 해덕사에 들어왔어. 저 탑 있는 밑에서 우측으로 이렇게는 길이 좋은데 올라오다가 보니까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세 개나 달았는데 요거 아니 어쨌거나 달았는데 여기가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 대항 세바지가 아니 없어 거기에 나뭇가지가 잔가지 나무가 꽉 우거져 있어. 여기
와, 해덕사에서 흠노를 개척해서 올라왔는데, 아, 연대봉 인자 600m, 대향 세바지에서 900m 올라가는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네. 아, 이봐라.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길이 되어 있는데, 해덕사로 제가 올라온다고. 아이고. 와, 저. 아니, 거기서는 600m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00m 간 거야? 좀 쉬고 갈까? 데크가 4개나 만들어놨네. 그 앉을래? 이 앉아, 이 앉아. 뒤에 돌아보고. 아. 아, 하늘은. 가을을 좀. 아, 구름이 껴있는 그런 하늘인데. 나무들 아래서 휴식 중. 아, 힘들었다. 대양 세 가지. 해덕사 여기 보이는데, 여기에서 흠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네. 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윤슬이 아름다워. 드디어 저쪽에서 올라오는 곳 만났는데, 아, 원래 이쪽에서는 저리 못 가게 해놨구나. 아, 산불 조심. 자, 이걸 모르고 여기서 이제 100m 전인데, 그게 원래 대양 세바지에서 올라오는 길이라고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지향곡에서 1.4km 와야 되고, 우리가 왔는 데는 1km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산불 경방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막아놨다. 원래는 아닌데. 자, 올라갑시다. 아, 멋있는 바위는 못 감.
노래소리 여기서 나온다. 휴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현대봉. 다녀간 사람들 흔적이 리본으로 가득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마음에 담아주세요. 저제 모른데 다대포 대마등 장자도 신자도 봉화산 신우대 중대. 와, 굉장하다. 우리가 지금 내려갈 거는 바로 여기 밑에 여기다. 다른 계단길 내려가니 너무 여름에 여기 지나올 때는 강아지가 한 마리 왔다. 주민이 여기니까 안 보이는데 강아지가 왜 여기 있어라? 가지 말고. 여기. 아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어떻게 키우든 자식을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엄마들이 참 생각이 어떻게 하고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슬픈 일이다. 그 뭐 화가 나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보지.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아, 정말. 은대봉 올라가는 길은 어느 방향이든 만만찮은데 지안곡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장 좀 보편적인 등산로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계속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려나 미끄럽기도 하고.
연대봉까지 630m 떨어진 거리인데 갈매길 이정표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산을 칭찬하되 낮게 살고 바다를 찬미하되 육지에서 살라. 여기가 가덕도 갈매길 5-2 구간 능선길입니다. 능선길입니다. 계속 하산길을 왔습니다. 이제 음포로 내려가는 갈림길 왔는데 불조심 강서구. 가덕도 등산로 종합 왔네. 음포 산불 감시 초소에서 850m 내려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올라가는 분들. 다 내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음포까지 내려가는 등산로입니다. 또 하나 음포 위에 음포 산불 감시초소에서 약 2-300m 위에는 한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복수초 꽃이 피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꽃을 보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포 개복수초는 몇 년 동안 관찰을 해본 바에 의하면 12월 22일에 가서 꽃 핀 모습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얼마나 일찍 꽃이 피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22일 이전에는 꽃이 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월 4일, 1월 19일, 1월 30일, 2월 4일, 2월 8일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2월달 넘어가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보통 12월 한 22일, 뭐 1월 4일 이때는 그저 한두 송이 이렇게 개복수초가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포 복수초 자생지를 접근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만만치 않습니다. 동선 세바지에서 들어가는 길도 힘들고 대양 세바지에서 오는 것도 힘들고 국군묘지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 코스를 다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대양 세바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양 세바지까지 2.3km로 가야 되고. 수고 많습니다. 와, 이거 진풍이다. 단디 산을, 천우 산을. 이 꼬리표가 산에 명소를 만드네요. 아이고, 엄청나다. 아이, 늘 보면 다니던 음포 기운 다리. 아, 여기 음포에 대해서 이곳 음포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과 천성동 경계지역이다. 물고기 노래소리가 들릴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포구 음포. 뒤편 정상이 가덕도 최고봉
459 연대봉. 바닷가에는 흔치 않은 계곡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1970년대까지 은포 계곡 중턱에 독립가옥이 몇 채 있었다. 교육, 문화, 교육, 주거 여건 등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동순, 본마을로 모두 이주했다. 애가옥 터만 남아있다. 그리고 안전한 상황 되시고 산불 예방, 자연보호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은포에 은포 파도 소리, 자갈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소리만 듣고 통과합니다. 우르르르 하는 파도 소리. 자갈 구르는 소리, 파도 밀려오는 소리, 요란합니다. 은포. 500m. 이거네. 거기서 500m를 왔는데 여기가 오늘 저 위에 해덕사에서 올라가다가 마주치는 이제 그 등산인데, 여기서 대양 세바지에서 470m 갈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처음에는 좀 만만해 보이는데 엄청난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엄청난 경사도가 있습니다.